기가 막힌 사진 기자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다 있고 이런 하느님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언제 오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과달루페 성모님도 아니고 루르드 성모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파티마 성모님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소개할 성모님은 르완다 성모님이야. 르완다. 르완다 성모님은 1981년 11월 21일 고등학교 16살짜리 여자의 알퐁신 무무레케라는 애한테 발현을 하세요. 르완다라는 나라는요, 제가 이번에 잠비아 가면서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티베오 호수라고 아주 조그만 나라. 르완다는 1992년 3-4년에 100만 명 학살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들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 성모님이 나타나고 이 학살을 미리 예언을 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외로웠어. 자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성모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모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로하러 하늘에서 왔다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해주길 바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외롭고 힘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또 어디 가서 찾아 성모님한테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러면 성모님 위로해 주실 거예요. 이 성모님이 나타나는 동안 그 아이의 표현이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나는데 얼굴이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환상적으로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다리가 안 보이는데 빛이 쫙 모든 아이들의 발현이 다 그래요. 네. 그 사제가 성모님 발현이 하여튼 신부들이 문제야. 보면 다 반대하는 게 신부들이야. 신부들이 성모님 발현이 어디 있느냐면서 학교, 요즘 말하면 학교장한테 걔를 박해하라고 해요. 그리고 학교장이 무지하게 박해를 해요. 마리 끌레르라는 아이가 얘가 성모님이 막 발현하면 혼이 나갔을 때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겨요. 발현할 때. 그리고 막 손가락을 꺾고 힘껏 꼬집고 귀에 대다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런데도 그러는데도 얘는 그걸 몰라요. 발현 때는. 그 거의 탈원 상태에 들어 자기를 괴롭히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1981년 1월 12일에 성모님께서 두 번째 학생한테 발현하세요. 17살 먹은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 이름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하여튼.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한테 나타나요. 이 학생은 굉장히 신심이 두터운 학생이에요. 매일 수업 전에 묵주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성서 읽고 완전 우리 신학교 때처럼 얘 살았어 보니까. 근데 이 아이한테 성모님이 나타나고 메시지를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 그 메시지를 좀 큰 고통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요. 근데 제일 놀라우는 거는 이 마리 끌레르 막 꼬집고 꺾고 머리끄댕이 끌어당기는 애한테 성모님이 보기에도 너무 했나 봐. 얘한테 나타나요. 얘한테. 1982년 3월 1일 날 두 소년을 괴롭히던 마리 끌레르에게 나타나요. 나타났을 때 얘가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환시를 부정합니다. 왜? 자기가 박해했잖아. 애들 둘을 괴롭히고. 예. 이 10대 소녀는 자신이 조롱하고 공격했던 두 소녀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성모님이 나타나 속인 거라고 확신해요.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미쳤거나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모님의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마리 끌레르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안했다고 눈물을 하면서 이 두 소녀와 함께 이 세 소녀는 성모님의 이게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말 교황청 인정이 떨어졌어요. 교황청에서. 아 그건 확실한 성모님 발현이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더 놀라운 거는 쉐가타샤라는 남자아이예요. 이 남자아이한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근데 문제는 얘는 성당에 안 다니는 애예요. 뭐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평화방송에도 나가겠지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모르는 소리예요. 아니 그럼 얘한테 나타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뭔데 이 동네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한번 다녀봤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 다녀요. 나 저 강원지 경상도 시골에서 살 때 그 어렸을 때 가면 막 귀신 나온다 불빛 막 이상한 불빛 그것도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교우들한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막 특별한 뭐가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손에서 뭐가 나오길 바라는데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성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우리의 답답한 거, 궁금한 거 어디에 다 들어있어? 성서에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내가 예전에 한 말을 모두 믿고 그대로 살아라. 최후 심판 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각자에게 심판의 날은 곧 죽음의 날이다. 전 인류에게서 최후 심판 날은 나의 재림 날이 될 것이다. 어떤 날이든 그날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더 가까이. 이게 멸망이 아니야. 여러분들 최후 심판 재림 이걸 멸망으로 하는데 멸망이 아니에요. 완성의 완성. 저기 뭐야 그 저기 우리 그 저 신부님이 말씀하신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완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요 지금 완성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어요. 사람 같지도 않게 살았어요. 이 중에는. 그렇죠? 양반 비율이요. 충청도가 제일 많았는데 15%였어요. 15%. 나머지는 다 평민, 상민, 종으로 살았어요. 나머지는. 물론 하느님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신 신부님이 이 비오 신부님이에요. 비오 신부님은요. 정말 오상, 평생 오상 받았어요. 근데 이 신부님도요. 이 오상이 싫었던 거야. 왜?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막 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감춰요. 막 붕대로 쌓아요. 오상을. 그러다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오상을 드러내놓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요. 또 위에서 또 반대해요. 너 미사하지 말고 고해성사하지 말라고 혼자 해라고 순명을 하세요. 이 신부님이. 정말 생기기도 이 신부님은 잘생겼어. 아주 잘생긴 신부님인데 그리고 의사들이 붙어요. 왜? 아, 50년 동안 오상을 입었으니까 이게 병으로 오염되지 않을 거나 계속 그런데도 오염되지 않은 채로 50년을 가고 이게 비오시면 물어봐요. 나 이거 언제 끝나느냐고. 너 죽는 날 끝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날 이게 싹 치유가 돼요. 돌아가시는 날. 예. 이게 뭐 살아있는 하느님의 증거죠. 하느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셔요. 우리가 깨어 눈을 부릅뜨고 하느님의 활동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죠. 시메온처럼요 애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려고만 한다면 수도 없는 하느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삶에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 안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정말 기가 그 온 우주의 하느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설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 참례, 이 미사 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할 수 있는 분들은요. 이 하늘나라 속에서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화 배신하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 죽음 뒤에 고기 잡으러 갈릴리아로 돌아간 그러한 무지한 짓을 했어도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못 박혀 순교하였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 삶 실수투성이 오류투성이 죄악투성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정말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지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 가득 내려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